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. 이제 내일 저 은행을 탈 수 있게 됐고. 어허. 이수건! 어? 어디 갔어? 이수건 어디 있어? 어? 여기 있었는데? 어? 어이? 왜? 아무가 움직이잖아. 여기 뭐야? 아, 깜짝이야! 이거.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여기 저 여기 은행에서 형님 매복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 잘했다. 자, 방금 내가 말한 작전을 잘 들었겠지? 네? 작전이 있었어요? 이러니. 자, 지금부터 다시 설명할 테니까. 네. 이번엔 잘 듣도록 해. 좋습니다. 자, 확실하게 들을게요. 우리는 내일 저쪽 앞에 있는 은행을 2시에 털러올 거다.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 꼭 2시에 저 은행을 털어야 해. 알겠나? 좋습니다.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2시에 은행을 턴다고요? 어? 그렇단다. 확실하게 내일 털 거란다. 아니 조용히 안 해. 아니야.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아니야. 우리는 그 내일 2시에 그냥 여기 은행 앞에를 그냥 탈탈 털겠다는 소리를 한 거야. 은행 앞에 먼지가 많아가지고. 우리가 들어가서 그 돈을 모두 다 활활 털어. 조용히 안 해. 돈을 턴다고요? 그 범죄잖아요. 범죄 나쁜 짓이잖아요. 에? 아니야. 그 나쁜 짓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좋은 짓이란다. 그렇단다. 우리한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잠깐 너 일로 와봐. 야 수건아 안 되겠다. 아이 그 말을 저 우리 차로 납치해 가자. 좋습니다. 자, 끌고 가. 왜요? 그래서 말을 안 들을 거라고요. 아니요, 저기 은행 턴다면서. 은행 털면 먼지 많이 난단 말이에요.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. 아니야 빨리 타. 아니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타. 좋았어. 야 빨리 우리 본부로 가자. 좋습니다. 자동차 딱. 이거 큰일 났구만. 내일 꼭 오후 2시에 은행을 털어야 되는데 저 꼬마 녀석 때문에 우리 작전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구만. 이걸 어쩌하지? 형님, 대장 형님. 그 꼬마애는 어떻게 됐어? 그 꼬마애 형님 말씀대로 꽁꽁 묶여놨습니다, 형님. 그래 잘했어. 아주 무서워하지 우리를. 아 근데 저희를 무서워하긴 하는데 이게 그 은행 턴다는 얘기는 그 경찰서에 꼭 얘기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. 뭐라고?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큰일 났구만. 저 녀석의 입을 제대로 들어막기 위해 고문을 시작하랴. 고문이요? 그래. 아주 무서운 고문을 해야 저 녀석은 정신을 차릴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고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. 그럼 수고해라. 이 자식. 아이씨. 보내주세요. 자신도 굉장히 공포에 떨었을 거야. 이 방망이를 보고, 이 비디기니 방망이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 죽겠지 이 자식. 아 심하려워요. 빨리 꺼내주세요. 뭐야 심하렵다고 이 자식. 그럼 문 열어주기 전에 말할 것이 있다. 너가 은행을 우리가 은행을 턴다는 얘기를 말할 거야 안 할 거야? 말할 건데. 말할 거야? 그럼 너희 자식 화장실을 못 가는 건 물론이고 이 자식을 고문에 처하겠다. 고문 시작한대. 첫 번째 고문이다. 너가 은행을 턴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내가 바로 꺼내주지. 첫 번째 고문 일단 물고문이다.
숨막혀 죽을 것이다. 며칠 뒤에 아빠랑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연습해야 돼. 시원해. 아 저기 뭐, 시원해요. 시원해? 예. 뭐야? 괴롭지 않니? 너무 좋아. 뭐야? 뭐였다? 시원한 거야? 나도 들어가봐도 되니? 뭐이? 물고문인가? 뭐가 시원하다? 뭐야? 시원하잖아. 시원하게 있어요. 왜 아저씨? 살려줘. 살려줘. 두 번째 고문이다. 너가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턴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 애포를 쏴버릴 거야. 그래서 말 할 거야 안 할 거야? 할 건데. 할 거라고? 진짜로 할 거야? 할 건데. 그래? 자식 안 되겠구만. 그렇다면 포탄을 쏴야겠어. 마지막으로 물어본다. 쏠 거야 안 쏠? 아니 말할 거야 안 할 거야? 말할 건데. 말할 거야? 어쩔 수 없구나. 그러면 포탄을 쏴야겠어. 아이스! 뭐야? 뭐야? 왜 안 되는 거야? 잠시만. 왜 안 되는 거지 이게? 잠시만 기다려봐. 잠시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세 번째 고문이다. 너가 은행에서 돈을 턴다는 얘기를 안 한다면 이 의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거야. 하지만 너가 은행에 돈을 턴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 의자는 전기가 통해서 넌 끔찍하게 죽겠지. 어때 말할 것이냐? 할 거예요. 할 거라고? 어쩔 수 없거나 그럼 너의 마지막을 그럼 보는 수밖에. 죽어라! 아저씨 너무 잘했네요. 너무 즐거워. 너무 재밌어요. 어때 말할 것이냐? 아저씨 이거 너무 재밌어요. 아니 재밌다고? 그럼 한 번 더 느껴봐라. 일렉트릭 쇼 하트브레이커. 어때? 짱잼 짱잼 존잼. 재미있다고? 잠시만 비켜봐봐. 짱식이 뭐야? 전력이 이게 약하나 이게? 뭐야 뭐가 문제인 거야? 왜 전력이 똑바로 오호 아이차 어디 이 수건이 꼬마이를 제대로 고문하고 있나? 어이 뭐야? 말하라고. 잘 물어봐서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너 꼬마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아저씨 여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어이 뭐가 재밌어? 야 이 수건 너 왜 이러고 있어? 저도 잘 모르겠어. 살려주세요, 여기. 아니, 이 녀석이 지금 사람을 고문하네. 야, 빨리 일어나, 빨리 일어나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, 지금 뭐? 애를 고문시키라고 했더니 네가 고문에 당하고 있어. 이 상자는 뭐지? 저기.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이게 총인가 아저씨들 이거 총이에요. 아유 일단 달려줘. 아저씨들 이거 총 맞죠?
아저씨들이 이걸로 은행 털라 그랬구나. 진짜 잘못했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아저씨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. 빨리 가. 빨리 가. 집 가야 돼. 전화. 우리 이제 일 때려치자. 여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. 이제부터 착하게 살자. 네, 여기. 아, 여보. 왜요? 아니, 봄수가 많이 늦네. 왜 이렇게 늦게 오지, 얘가? 그러게, 아까 잠깐 나왔는데. 그러게 말이야. 아유, 봄수 왜 이렇게 늦게 올까? 다녀왔습니다. 아니, 봄수야. 네. 아, 뭐하다 오느라 이렇게 늦게 왔어? 아, 나 그 은행 앞에서 은행 턴다는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갖고. 응, 그 아저씨들이랑 놀고 왔어. 아, 그래? 상극하고 놀았구나. 상극. 고무놀이? 고무놀이 했어. 고무놀이. 재밌었나 보네. 아, 뭐 올라가자. 짱 재밌었어. 이거 총도 가져왔다. 아유, 장난감 총인가 보네. 아유, 그러게 말이야. 아, 여보. 네. 아유, 우리도 이제 자자고. 아이, 그래요. 자야지.